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 바이오텍을 담당하고 있는 서미안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중국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산업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2년에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이었으며 자체 개발 항체 의약품이 거의 없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 미투, 미배럴, 혁신 신약들이 등장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현재 글로벌 기술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5년에만 20건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됐고 이는 25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내 비중 44%입니다. 3S바이오, 화이자, 이노벤트, 다케다 같은 선급금 10억 달러 이상 빅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의 언맷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신약 심사기간을 단축하였고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까지 인하했습니다. 정부 주도 펀드를 통해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중국의 혁신신약 NDA 승인수는 2012년 6건에서 2024년 89건으로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VBP 제도가 강하게 작동한 것도 혁신 신약 개발의 중요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도 낮췄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약은 출시 이후 5년에서 8년간 VBP가 제외되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혁신 신약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혁신 신약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1조 2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글로벌 항암 표준 요법은 PD-1과 화학항암제 병용 요법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은 이 조합이 PD-1과 ADC 병용으로 빠르게 옮겨간다는 점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미국은 ADC 프로그램 비중이 40%, 중국이 그 뒤를 이어 30%로 2위입니다. 중국은 특히 임상 2상, 3상 ADC 파이프라인 개수에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듀얼 페이로드, 바이스페시픽 ADC 등 차세대 기술도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PD-1 특허 만료로 중국은 PD-1 기반 이중항체 개발의 최적기라는 점입니다. IBI-363, SSGJ-707과 같은 이중 특이성 항체가 이미 3상에 진입하거나 대형 라이센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IBI-363은 올해 10월 중국 이노벤트가 다케다의 기술을 이전했던 파이프라인이고 SSGJ-707은 5월 S3S바이오가 화이자에 기술 이전을 했던 파이프라인입니다. 두 건 모두 빅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화이자가 SSGJ-707에 대해 글로벌 임상 3상 두 건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ADC 관련 중국 기업 한 곳만 말씀드리면 우시 XDC라는 기업입니다. 우시 XDC는 ADC CRDMO 기업으로 ADC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미 매출은 50% 이상이 됩니다. 인건비, 공정 효율로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ADC 치료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ADC 생산에 대한 수준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바이오텍이 어떻게 3세대로 진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형 기술 이전을 연달아 성사시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국 바이오 생태계는 지금 면역항암제, ADC, 비만치료제, CDMO라는 네 가지 축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